지금부터 무생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생채는 무와 파, 마늘, 생강, 그리고 설탕, 소금, 식초, 깨소금, 우춧가루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를 먼저 썰어 주셔야 되는데요. 길이는 6cm 정도 맞춰 주시고요. 두께는 0.2cm 정도로 곱게 채를 썰겠습니다. 길이대로 먼저 펜으로 이렇게 썰어서 만나서 무생채는 물에 고춧가루 물을 먼저 들여놔야 되는데요. 자, 고춧가루가 너무 굵으면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고춧가루를 채 한번 이렇게 내려서 물을 고춧물을 먼저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핑크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춧물을 먼저 들여놓아 주시고요. 무생채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생채 양념장은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식초, 깨소금, 그리고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은 다져서 즙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기 직전에 무에 고춧물을 먼저 드린 다음에 생채 양념은 따로 준비를 해놨다가 내기 직전에 이렇게 묻혀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생채를 완성하였습니다.